자, 다음은 제13강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포함되죠.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검증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검증이지만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검증이 아닙니다. X. X 이 말은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업은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안 되고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점 선물로 받았다. 안 됩니다. 금한 냥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대 선물로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다안 됩니다. 그리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고,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을 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매무수거. 이렇게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까지는.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 그 다음에 철거민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그리고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안 됩니다. 쌍방 대리.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업은 가능하지만 직접 거래가 안 되니까 의뢰인한테 직접 임대하면 안 되고요. 임대업을 하려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된다.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거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안 되고요. 자, 2020년 8월 21일 날 신설된 게 3개가 신설됐는데요.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하면 안 되고요. 누구든지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개업공개사 등이네요. 즉, 왕따 시키면 안 된다. 왕따 시키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나눠 가지고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라고 했죠. 시공시. 요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데 신설됐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행정처분은 9번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9번까지 행정처분 대상인데 행정처분은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개공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핵심 정리를 보면 1번에 중개보수를 법을 잘 몰라가지고 초과해서 받아도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다른 부동산을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2번 자기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취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시공시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X고요. 5번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X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강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숲길 공연무 교재 15페이지 14강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면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인데,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절차를 그 보면 우리 15페이지 그림을 보면 신고센터는 먼저 한국부동산원이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우리 교재의 그 15페이지 맨 밑에 신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가 아니라 신고인입니다. 신고인. 맨 밑에 신고센터는 신고센터가 아니라 신고인이네요. 신고센터. 죄송합니다. 오타네. 신고센터가 아니라 신고인. 신고인으로 고쳐주십시오. 그 15페이지 맨 밑에 신고센터가 아니라 신고인이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면은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고요, 조치 완료,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치 및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 즉 신고인에게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신고센터를 신고인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해야 되는데, 물론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등인 경우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지 않고. 또 이게 제가 신고하려고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전화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16페이지 핵심 정리입니다. 신고센터는 매월 15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운영하기 전에 먼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15강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예,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거하고 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순서가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지금 교재 9번에 그 밖의 약정 내용이 여기는 그 밖의 약정 내용 4번에 돼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9번, 암기 프린트 9번, 지금 우리 숲길 맨 뒤에 있죠. 거기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예, 이렇게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요 순서는 법조문 순서고 제가 암기하려고 그 밖의 약정 사항을 네 번째로 바꿨습니다. 요 순서만 바뀌어 있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은 당, 모가지, 요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은.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협회는 기출문제죠. 협회는 틀렸네요. 협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지만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16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확인설명의무입니다. 확인설명의무. 확인설명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확인설명의무인데 확인설명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자, 확인설명 시기 언제 해야 되는가? 확인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확인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입니다. 자, 우리 숲길 17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이죠.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쌍방입니다. 쌍방.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확인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 확인설명서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개업공개사는 위반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의무 없습니다. 다만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입니다. 17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그게 동그라미 6번에 벽면, 바닥면이 신설됐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없는데 바닥면의 상태도 설명하도록 2022년 1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게 9가지죠.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고요. 거래 예정 가격인데 우리 교재 17페이지에는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정 금액이나 가격이나 가액이나 같은 말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또는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바닥면이 신설됐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 첫 번째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이 있네요. 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이 있네요.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 상태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바닥면의 상태.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요거 4개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17페이지 그 맨 위에 오른쪽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공시지가라고 있죠. 이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이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 그 교재의 맨 위에 밑줄을 치놨는데 바닥면을 밑줄 안 치놨네요. 바닥면 밑줄 치시면 밑줄 친 게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겁니다. 5개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입니다. 자, 18페이지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5년 보존해야 된다. X네요.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그래서 1번 X고요. 2번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X네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X다. 3번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설명하거나가 X입니다.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17강 개시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시 의무도 그게 동그라미 5번 밑줄 치십시오.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다. 개시해야 될 거 몇 등 했는지 등수 보호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증 원본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는 걸로 신설됐습니다. 올해 그 동그라미 5번 17강 신설됐으니까 기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밑에 이 박스에 있는 보존해야 되는 것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보존해야 되는 건 총 6개, 3년 보존해야 되는 거 2개, 5년 보존해야 되는 게 4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7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로 고치시면 되겠죠. 보수.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으나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보존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9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전속 중개계약서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장은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페이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자, 표시광고 하면서 명시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세요.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 광고할 때. 그럼 광고할 때 기역미연에 있는데 광고할 때 적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성명소연 등입니다.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 다섯 개를 광고할 때 표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다섯 개, 성명소연 등을 적어야 되고요. 보조원 이름을 명시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면 안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냥 임대문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요 네 개, 다섯 개를 적어야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이 다섯 가지 외에 추가로 다섯 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종가집 형님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재지, 중개상물 소재지, 중개상물의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중개상물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총사방, 총사방, 개개 입주관입니다. 개개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비읍에 가나다에 있네. 가나다에 총층수, 그 다음에 사용성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가나다, 비읍에 가나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기업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니연에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가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이 되겠죠. D급,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광고. 그게 뭐냐면 가나다가 있네요. 가에 보면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나번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다번에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거래 조건 등 중개사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하면 벌칙이 중요한데요.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공,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즉,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 보조원을 명시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이런 걸 표시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면, 종가, 형을 표시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총사방 개개 입주관을 표시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